이제 딱 한 품바님과 네. 마지막 품바의 여신 버드리님이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정말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네. 오늘도 이렇게 용인 실내체육관을 꽉 메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끝까지 버드리님 공연까지 다 보고 가셔야 속이 든든합니다. 예, 그리고 뭐 끝나고 또 포토타임도 있으니까 그럼요, 그럼요. 예, 사진도 함께 찍으시고 네. 우리 품바분들도 예, 분장 지우지 말고 준비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요 전라도에서 왔어라이. 아까 내가 전라도하고 경상도하고 바뀌었어. 모철통하고 깡통하고 헷갈리거든. 그러니까 오늘 걸리기만 해보라 그냥. 자, 무한일로 품바에서 네. 대상을 수상하신 고철통 품바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철통아, 확실히 위에 올라온 게 사람 냄새 나구만. 품바, 그는 각성다. 이야기야, 품바. 이미 역사적 유물이 되어버린 그는 각설이 타령에 남기고만 역사를 어쩌면 흘러간 머리들이 가슴 속에다 빈 천처의 한 그림자라 할까. 이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각설이, 그의 흔적은 그들이 부르던 그 장타령의 일도장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고 할까. 오늘 같으나 술 한잔 안 하면 어찌 하고지요? 정말 좋은 걸. 오늘은 그만 하루 있는 일 착시하며 그만두겠는디. 앉아있으니 또 앉아있으니 그다 시야로구나. 그래, 한자술은 누를 수만 있다면 그래 시해버려. 걸을 수만 있다면 어디야? 어디 내가 가슴을 치려 꺼버리지 가시니 실꽃이야 보여. 박수 치지 마시고 못 하려고 쳤어요. 치는 거는 좋은데 옆자리는 잘 좀 봐보시오. 놈들 박수 칠 때 안 친 놈들은 거의 쓰리꾼이나 손 미치기 그런 놈들이 많소. 오해는 받지 마시고. 그래도 옛날이나 그런 게 그러지 요즘은 신분 상승 돼가지고 괜찮아요. 옛날에나 그랬지. 그 옛말에 똥물에도 파도가 있고 각설에도 급수가 있고 다 틀려요. 축제도 똑같은 축제가 아니에요. 용인 여인대체 이렇게 대단한 품바 축제가 어딨어요. 나는 괜찮지만 용인 유양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오. 그리고 내 자랑 같지만은 오늘 나온 각설이 중에서 그래도 나도가 괜찮아요. 신발을 보시오, 메이크. 형편이 안 돼, 상큼에만 샀어.
그래도 이놈이 다음 주에 또 촬영도 3일이나 잡혔어요. 오늘도 방송 촬영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박수 한번 쳐주시오. 3일 촬영 3일 잡혔다니까. 월요일날에 CT 촬영, 화요일날에 MRI 촬영, 수요일날에 엑스레이 촬영. 다 자기 만족에 살고 그러는 것이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오신 분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웃고 즐기고 박수치고 이것만으로도 행복한 삶인 사는 줄 아시오? 다른 거 없어요. 그래갖고 보니까는 이쪽이 그래도 조금 그래도 타가 좋구만이. 저 뒤에 터는 씹어먹으러 타가 잘못이 박수한테 잘못 아니에요. 보면은 여기 밑에 계신 분들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 무슨 꽃이냐, 뭐 들판에 들국화 이런 그런 얘기 하지 마셔요. 뭐니 뭐니 해도 여러분들 활짝 웃음에 그런 웃음 것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야. 네. 아니 다 웃음 꽃은 아니고 이 층 너희들은 저승 꽃이 활짝 피었다. 활짝 피었어 정말. 어쨌거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또한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해서 나의 삶은 그런대로 괜찮구나 생각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진짜 박수 한번 치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나도 괜찮게 살아왔구나. 그리고 또 내가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서운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거의 태반은 옛날 50, 60년대 같으면 전부 다 산에 가서 이장할 나이들이었니. 아니 그만큼 세상이 좋아졌다 그 소리를 하는 것이야. 그걸 듣고 딱 따져쌓고 꼬라지 부리면 참 부족한 양반이야. 네. 요즘 100세 시대잖아. 그치요? 에? 100세 시대. 누구나가 100세를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란 말이야. 그래도 100세 인생 가사가 어떻게 다 바뀌었어.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없거든. 아직은 생리 중이라 못 간다.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없거든. 남자 관계가 복잡해서 못 간다고 쳐.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없거든. 아직은 아들 딸이 괜찮다고 하더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까 연병하지 말아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나 좋은 시 그때가 언제냐. 시한도 아니오 여름도 아니오 장마철도 아니오 평일도 아니오. 왜 평일에는 문상에게 와라. 금요일날 오후 6시쯤에 돌아가셔요. 여러분은 바뀌었어. 자 어찌됐든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그냥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 부처님 바다의 여왕님 산신령의 연으로 만난 것이니만큼 오늘 나온 각설이 중에 나름대로 내 자랑 같지만 대학 중퇴한 놈은 나밖에 없어. 유시간이 인사 올리랍니다. 네이디스 젠틀맨 생큐비를 마치 웰컴 투 용인 품바 페스티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또로 고자와 쇼또바 띠구다세
세신 이하와 으따 똥사 스공두면 니미 뽕 어깨시니 시볼롱이 시게미치로 호러시키 라따라따라따 차라 이리가나 저리가나 마라도나 다봉시술래시 고조 기린님끼리 코 정관아 예민하이다 아낌없이 허벌라이 겁나게 무지하게 오지게 박수나 한번 짝짝짝 찌끄러워 감사합니다. 좋다 좋아 이모니에도 이렇게 사람 냄새나 웃음 믿고 이것이 사는 재미고 그러는 것이 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죠? 삼라만상 해동조선 대한민국하고도 용인 실내 체육관에 오신 분들 그저 물 묻은 바가지 참깨 달라붙듯이 복이 탁을 붙어가지고 부모님 전 효도하고 부부간에 합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동서남북 입사방 두루두루 다 다녀도 신수되길 몸수되길 실수되길 하옵소서. 그런 의미로 해서 장타령 한번 올려드리겠는데 장타령이란 것이 우리의 소리인 것이요 이 뚜로다구스 비교가 되지 않아요. 우리의 소리는 3,400년 뚜로스는 삐끗해야 3,40년 해서 박수를 치면서 우리의 소리를 한번 뿜어내고 그래야 각설이 맛이 제대로 난다 이것이요. 근다기서 누구나 하는 것이 우리의 소리가 아니여 씻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씻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이거는 창이 아니여 송대가 아니하고 요거는 이같한 선전하는 것이 그건 창이 아니여 어떻게 하느냐 이리고 너라 저고리를 벗고 뒤로 돌아서 치마를 벗고 사랑사랑을 해보세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 옛날에는 반주가 없어요. 그 장단을 뭘로 맞췄냐면은 뭘로 맞췄을까? 박수로 맞췄지 박수로. 그렇지? 이로 성황이 속사의 마음 미골 매주로 만들어봐 3월 봄꽃이 필듯 말듯 4월 역설에다 떨어져 5월 난초에 얹어놔 6월 목달 꽃불아들고 7월 농사를 홀로나 8월 봉산에 날 뽑아 9월 국종 구두로 앉아 10월 단풍에 다 떨어져 오동청이야 김님만에 아무도 몰래 살짝 만나 사랑을 해보시 다시 박수 쉬지 말고는 사랑이란 게 무엇이냐 알다가도 모를 사랑 믿다가도 속는 사랑 멀다갈까 싸운 사랑 봉사냐울 그린 사랑 이도령 존양이 사랑이 울릉도 호박녀 사랑이라 하늘같이 높은 사랑 바다처럼 깊은 사랑 주주와처럼 시원한 사랑 번등처럼 찌글찌글한 사랑으로 더불러 살며 사랑 냄새나고 살맛 나는 용인시를 만들어 가세. 이걸로 인자 더 집구슬 좀 들어가네.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넘겨치고 받아치고 언니 오빠 동생 누이 박수 치고 또 치고 하면서 장타령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어시 가지요. 강원도 평양산 을만 저목 팔만 구안 다시 따서 정관에 휘나이다
어렵게 보이고 안정하는데 줄라면 빨리 줘버리든가. 그때 네 임시 하나 주면서 되게 갑질했었는데. 아이고 머리 틀라고 처음 와봤지만은 참 내 고향 같고 좋소. 여기 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쟤라고는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석 키운 쟤 밖에 더 있어. 특히나 어머니란 존재는 나의 삶이요 남의 나의 영혼이요 정말 나 자신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분들이 아닌가 해서 이놈이 객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자석들 되어있으면서 여기 오신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 이 한 노래 올릴랍니다. 아이고.
부러운 이 고향 개습이 눈물이나요. 사랑 생일 부유하다시 그래도 보고 싶었어. 정한수 떠놓고 이 자식 공빌던 부러워. 우리 엄마 그 품속 그리워요. 먼도 밑으로 가실 때가 오느냐. 산림을 바라보며 살아세에 부유한 자식 그래도 돈나 올까봐 정한 수 떠놓고 이 자식 홍빈도 울었나. 우리 엄마 어머니 보고 싶어요. 마디마디 이만 바꾸랴. 그리고 내 소중한 어머님께 돈도 명예도 한파대 먹고 이 자식 건강하기만 살아세 보고 싶었어. 성한수 떠놓고 이 자식 혼밀로 울었나. 우리 엄마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해요. 아무튼 이 자리는 그냥 웃고 즐기고 하는 그런 자리라기보다도 그동안에 조금이라도 의심했던 이웃들 간의 소통의 장이 되고 힐링의 시간이 되고 정말 나름대로의 소중한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불자 소속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라도 대표 고철통 콤마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요. 아, 세상에 아주... 마지막에 네. 또 울 뻔했잖아요. 울 뻔했어요? 네, 세상에 네, 저도 가슴이 너무 찡하더라고요. 네. 정말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전화 안부 전화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부모님께 안부 전화 꼭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부모님 없이 어떻게 내가 태어났으며 네. 부모 없이 어떻게 내가 자랐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생 많으신 부모님이십니다.